사실 시금창을 나란히 장식한 건 바로 이혜서 아나운서와 전현무 씨였습니다. 두 분 열애설이 났죠. 네. 네. 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게 됐네요. 예. 체념했어, 체념 이제. 은근히 또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눈이 닮았다. 눈이 닮았어요, 눈이. 아, 그래요? 닮았어요. 댓글도 약간 눈 닮았다라는. 전현무 씨가 일부러 이혜성 씨처럼 웃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혜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6년도 K채널 공식 43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채널 라디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진행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연예가 중계 MC로도 활약을 했었어요. 저도 이분 보고 되게 아나운서인데 그 기존에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나운서들에 대한 선입견보다 조금 더 귀엽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아이돌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연인을 만났네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그분들만 모인다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네, 서울대 그것도 그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높은 과인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 시절에도 서울대 얼짱으로 정말 예쁜 외모로 유명해서 교내 학생 홍보대사인 샤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 전현무 씨의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할 여자친구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네. 누구라도 좋아하시겠죠. 네. 근데 전현무 씨도 매력 부자입니다. 저희 집은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전현무 씨도 사실 아시겠지만 매력 부자입니다. 미모를 가꾸는데 뭐 굉장히 또 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데뷔 이후에 오히려 약간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점점 동안이 되어 온 그렇죠. 연예인 중에 또 한 명이고요. 네. 지성도 빠지지 않잖아요. 언론 글씨계의 전설로 알려져 있죠. 네. 네. 그 나이 차이 얘기하면 조금 네. 촌스러운 것 같은데 네.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된다고. 15살. 이게 뭐. 전현무 씨가 77년생이니까 그럼 이혜성 씨는 이혜성 아나운서가 92년생이라고. 와우. 그래서 뭐 댓글에 전현무 씨 엄청 부럽다는 지금 반응들이 많은데 이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면은 조금 세대 차이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에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랑을 좋아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건 동갑이건 남자하고 말 안 통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일부 부부! 아니, 박수홍 씨는 만약 15살 연하의 여자 후배가 대시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마냥 기쁘시네요, 지금. 아니요, 기쁘진 않아요. 예. 그래요?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의심자. 나한테 왜 그런지. 예. 의심부터. 사람 괜히 들쑤시는 거 아닌지.